마침 우리 딱 김오수 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김오수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김오수 총장 인사청문회 저는 이제 야당이 그 청문회를 안 갈 줄 알았어요. 청문회를 안 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안 열 수는 없죠. 그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잡아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그 비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고 예. 그렇다고 통과시켜 주자니 그건 또 하기 싫고 그럼 가장 좋은 건 안 들어가거나 청문회를 안 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예. 청문회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저러지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결국에는 청문회를 파행으로 가져가더라.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끝날 것 같다. 그래서 근데 그게 끝났어요. 사람들은 네. 조수진 의원의 서민 녹취 내지는 서민 취재하는 것만 봤지 사실 김오수 후보자보다 네. 서민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다른 같아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특히 제가 기억 많이 나는 거는 서민 교수의 그 마스크가 뭐 어디 거냐. 거의 왜 예. 왜 이렇게 없더니 왜 이렇게 그 끈이 없냐. 뭐 그런 얘기하고 김남국 의원이 뭐 그 서민 교수를 완전히 좀 그 발라버렸던 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물었더만요. 몇 월 며칠 그 2019년 9월 10일인가요? 그때 그 표창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서민 교수가 답을 못 하더라고요. 모르죠. 모르죠.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거는 날짜는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차 거를 물은 거죠. 그런데 서민은 교수는 두 개거든요. 예,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디테일에 약하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인 거죠. 그렇게 망신살이 뻗친 거고 그렇죠. 본인 예. 스스로 기생충을 무시하냐 뭐 하는데 무시 당하게끔 말을 했어요, 내내. 뭐 어제도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 그 자신의 주장을 그냥 마구 그냥 선포하는 수준이었지. 스스로가 자기가 선동가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당황했던 게 자기는 평생 뭐 진보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어쩌고 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면피죠. 정말. 나는 평생에 진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어제 정말. 그 김남국 의원 질의를 보면서 조국 백서 저자 대 조국 흑서 저자의 대결이었는데 조국 흑서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조차 모르면서 그 책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바로 했어요. 네. 그래놓고 디테일한 걸 물어보니까 자기는 디테일에 약하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정경심 비판하고 교국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요. 교수들은 원래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누가 그렇죠. 쓴 책 한 페이지 가지고 논문 하나를 써야 교수들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래서 맞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이건 틀렸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 정의 개념 정의 하나를 가지고 그 백일 낮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나는 디테일에 약하다라 그러면은 그런 선생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원래 선생들은 꼬장꼬장한 뭐 이런 단어가 붙어 다니죠. 저도 몇십 년 선생을 했으니까 그 작은 표현 안에 걸려야 정상인데 디테일에 약하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시인하거나 근데 서민 교수 그렇게 나이 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공계 과학자들을 망신시키는 것들이 그렇죠. 그쪽이야말로 디테일이 얼마나 디테일이 중요한데. 얼마나 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히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이 물었을 때 대답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 조심해서 하는데 어떻게 교수님이라는 분이 거기 나와서 난 디테일이 약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서민이 그것도 거짓말을 한 건데 저 이 사건은 잘 몰라요가 돼야 맞는 겁니다. 디테일에 그렇죠. 약한 게 아니라 잘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 책도 쓰고 몰아붙이고 하는데 그러고 사람들이 박수쳐 주니까 사실 확인조차 안 했죠.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제 서민 교수가 나온 곳이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청문회가 아니라 맞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오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불렀냐고 김남국 의원이 불렀냐고 얘기한 거죠. 왜 불렀냐고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나왔어요. 그분은. 제가 이 검찰총장 청문회 하기 전에 시청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특징이 윤석열 때도 세게 박은 것 같지만 안 박았어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는 늘 꼬리를 내려요. 국민의힘. 어제도 자세히 보시면 김오수 총장한테 밀어붙이는 거 없었어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희한하게 딴 뭐 저기 장관 무슨 장관 무슨 장관 하면
진짜 낙마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검찰총장 앞에서는 늘 꼬리를 내리는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시간대별로 영상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야, 그거 괴롭더라고요. 저는 다 봤어요, 그거를. 열몇 시간을 다 보면서. 진짜 고생했다라고. 고생하셨겠는데요, 진짜? 예. 오바이트 쏠릴 정도로 조수진이나 전주혜의 말을 다 봤는데. 제가 보다가 잠깐 놓치거나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옆자리 다 올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된 시간순으로 제가 딱 올린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김오수 후보자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은 건 정관예우였어요. 네, 정관예우. 예. 그래서 어제 어떤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면전에다 네. 대고 정관예우 받았던 사실상 그 의사들을 매수하여라. 네. 그래서 사건을 축소시켜라. 그게 하이라이트였고 그 계기로 유상범과 뭐 조수진과 싸우다가 김용민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다가 결국은 예, 정혜를 선언하고 밥 먹으러 간다 그랬다가 안 돌아오면서 네. 그것도 유상범이 받으면 자기 사건이 커질까봐 조수진이 앞에 나서 준 거죠. 참 대리적으로. 지금 그래갖고 제가 시간대별로 한 말씀씩 물어보면 정관유 뿌리 뽑아 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정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뿌리 뽑아야 되지만 자기도 지금 여기서 그거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김수 후보자의 대답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수진은 시작부터 질문이 이성윤 지검장을 물고 늘어졌어요.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이 되시면 직무에서 배제할 거냐 말 것이냐. 그 질문 의도를 봤을 때 아, 이 조수진이는 결국은 채널A 출신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성윤 지검장이 그 사건을 쥐고 있거든요. 다 쥐고 있는 거죠. 가장 네. 쥐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세게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 건과 바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부인권. 예. 유착 사건. 유착 사건하고 장모권이 두 개를 쥐고 있는데 이 유착 사건이 왜 이게 심각하냐면은 이게 유착 사건이 정말로 사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자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그 거의 그 채널A 법조팀과 그 한동훈 검사 혹은 뭐 그보다 더 한 어떤 검사들과의 유착 관계인 게 드러나 버릴 경우 그렇게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채널A에 대해서 그 허가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는 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결국에는 뭐까지 쥐고 있느냐 하면 채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라고 봐도 다 과언 아니에요. 그래서 조수진이 시작하자마자 첫 질문이 이성윤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 아 쟤네들이 가장 검찰총장 먼저 바뀌면 아 이 채널의 이동재와 한동훈의 유착관계에 한동훈이가 솔직히 포렌식을 할 수도 있을 거 그게 그렇죠. 열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게 그거구나. 채널A나 동아일보는요.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이해충돌이거든요. 사실은 기자나 언론사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그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해충돌이에요. 뻔히 보이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비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 옛날 같 만약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치인이 그랬으면 잡혀갔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김용민 의원의 질문이 사실 끝내주는 게 많았어요. 검찰이 어떤 권력 집단이냐, 인권 집단이냐,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근데 요거 하나 좀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오수 총장이 검찰의 6대 범죄 완전한 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했죠.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6대 범죄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와 이 나눠져 있는 이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멀리는 완전한 분리가 맞지만,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오수 총장 이제 총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총장이죠. 예. 김오수 총장의 어제 행보나 이런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존에 있는 검찰의 그 신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검찰 조직을 건드리지 않겠다. 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안정을 되게 많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절대 개혁적인 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바로 그다음에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공수처에서 이렇게 제2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기소 유보부 제2첩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역시 검찰의 입장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 이게 이분이 개혁적인 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개혁의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어떤 앞으로 보면 정권 교체기에 관리형 검찰총장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좀 어제 김오수 총장의 그 답변은 대통령의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저기서 취재해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어떤 6대 범죄수사처와 중수청 설치라는 역사적인 어떤 과제가 있지만 현재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하고 차기의 정부에 그거는 좀 맡길라는 그런 소리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절대 나오지 않을 얘기지만 그래서 6대 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떼내는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스타일이 싸우는 척했지만 윤석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입장은 하여간 그렇다고요 정도로 끝나게 되면 이건 국회의 의지가 달려있는 쪽이죠.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나왔던 얘기 가운데서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만 너무 성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도 검찰이 순수하게 좋게 기여한 것들도 있고 대부분의 검사들은 갑자기 자기들이 하는 일을 다 쫓겨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긍심이 떨어지는 이 느낌을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 뭐 경복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꽤 우수한 고등학교로 있던 학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뺑뺑이로 바뀌어가지고 몇 년 이후부터 후배들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하신 걸 네. 무시하는 검찰이 그동안 엘리트 의식에 좀 쩔어 있었다라고 본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쪽 버프를 받았다면 그 뒤에부터는 별거 아닌 평범한 법률 비즈니스 잡이 되는 거죠. 그런 법률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잡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은 기운이 빠지는 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됐건 뭐 온갖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김오수 총장이 늘 검찰총장 느끼는 거지만 우리 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공정하게 해주고 잘못된 쪽에 대해서 편향으로 국민의힘당에 쏠려가는 것만 아니면 김오수 총장을 평가해야 될 것은 나경원 관련돼서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그것만 보면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에 나왔던 말들은 질문들이 궁금했지 답은 별로 안 궁금했어요. 저는 어제 김오수 총장의 그 답변을 굉장히 머리를 잘 썼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머리는 잘 쓴 것 같았어요. 어차피 6대 범죄 수사처나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의 몫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건 국회 몫인데 그럼요. 취임하면서부터 6대 범죄 중수청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정권에서 심은 검찰총장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장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보면 되게 좀 고민스러웠던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 당시 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회에서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공손했어요. 어깨 모으고. 네. 근데 막상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정반대로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김오수 총장을 보면서 저 사람의 저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게 일단 저 사람이 검찰 조직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에서 6대 범죄수사청을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나 지금 준비된 법안을 발의를 했을 때 검찰총장의 메시지나 어차피 뭐 진행돼야 되는 검찰 개혁이 없고 검찰이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받아들이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김오수 패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그러니까 총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총장 생각과 상관없이 바로 인사가 될까 봐 걱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뭔가 우리가 걱정돼서 병원 가보면 진단해 보지 않습니까? 네. 영상 촬영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도 개혁안 같은 거를 만약에 올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김오수 장관이 어떤지 김오수 총장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얘기하기 편할 거니까 전 기왕 할 거면 바로 법안 올리고 해야 된다 봅니다. 어제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김정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라 검찰개혁과 싸웠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왔고 제가 하이라이트로 좀 말씀 금방 뭐 하실 말씀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성접대 두 번의 무혐의 중 검사들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하이라이트에 나왔고 그 김기현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의 질의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죠. 예, 지금 대표죠. 예. 지금 대표 예. 원내 대표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울산 저 당시 울산 시장이었죠. 울산 시장이었는데 예. 이때 김영배 의원이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그때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이었고 김영배가 민정수석 비서관이라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알고 분이에요. 있는 분이죠. 예. 근데 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깜짝 놀라 재수사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오히려 그 김기현이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였는데 프레임 전환시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김오수 총장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장재현이가 말도 안 되게 깝죽대다가 김오수 총장이 장재현 의원도 고발당한 분 피의자입니다. 마이크 꺼져서 혼자 떠들더군요. 난리가 났었죠. 장재현 의원님도 이렇게 하면 화내실지도 모르겠지만 장재현 의원님도 고발당하면 피해자입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피의자. 말이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말이군요. 이게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역대 안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검찰총장의 피의자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역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제 뭐 그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찰 아니가 저 법무부 대변인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아 이거 어떻게 사형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사형수가한테 제가 사형수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사형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별걸 다 당해봤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다가 아 이 사람 말이야 어떻게 방법 없냐고 그랬더니 그 검사 쪽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 검사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대요. 왜냐하면 사형 선고 난 6개월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거는 직무유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사건이 지금 많이 있대요. 아 1년에 한두 건씩 꼬박꼬박 들어온대요. 검찰총장의 경우도 이 검사가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 안 했으니까 검찰총장이 직무유기다 해가지고 그런 고발 사건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피의자 고 그 검찰총장하고 검찰 그 법무부 장관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는 사실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원래 장재원 스타일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면 지금 지금 여기 인사 국민들이 다 보고 있나 말하면서 막 대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노엘 아빠잖아요. 노엘 아빠. 노엘 많이 걸려 있잖아요. 웬만하면 장재원이 바로 대치고 지금 사과하세요 막 이렇게 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감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했을 텐데 장재원 의원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화낼 거지만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예의를 갖추면서 고발당하면 피의자입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못하죠.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많이 나왔는데 출국 금지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도피를 도와준 사건이야. 그 핵심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여태까지 검찰이 프레임 전환을 했던 것들을 막 예를 들어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많은 언론에서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김학의 도주를 도왔던 해외 도주 미수 사건 정도 그렇죠. 도피 미수 사건. 네, 도피 미수. 그때 그 당시에 법무부에 근무했던 그 검사들이 실시간으로 검사들에게 그 정보를 유출 회의 내용을 유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김학의가 도망가려는 걸 그렇죠. 법무부가 네. 이게 사실 사건의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여태까지 언론이 프레임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학의가 출국하기 이틀 전에 이미 그 과거사위에서 그 대검에 권고를 합니다. 그 김학의 출국 금지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검이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김학의가 출국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또 저 법무부에서는 김학의가 그렇죠. 출국한다는 소리를 사전에 입수를 하고 부랴부랴 잡으러 간 거예요. 부랴부랴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긴급체포에 해당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긴급체포에는 사건 번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렇게 수많은 관례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 나왔었죠. 얘기가. 네. 면으로도 보여주고 그런 보면서 근데 조금 안타까운 아쉬웠던 거는 생각보다 우리 김남국 의원의 활약이 조금 약해 보였다라는 점 좀 아쉬웠어요. 최선을 다한 거고요. 말투 자체가 세게 들어가거나 막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료 같은 거 하면서 세게 나가는 그런 말투들은 아니었죠 원래. 어제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포스가 제일 강한 사람은 최강욱이더라. 와, 깜짝 놀란 게 김원수 검찰총장한테 탁 쩔쩔 매더라고요 최강욱.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었고 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낱낱이 알고 있는 낱낱이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최강욱 앞에서는 김원수도 쩔쩔 매더라고요. 제가 그다음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나는 서민이 왜 나왔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저도 몰라요. 뭐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조국 장관인 무슨 법무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임명관 나는 서민을 그 증인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민 다시 조국 소환 아니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가장 큰 이슈의 이슈 메이커는 조국하고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계속 조국하고 윤석열을 거론하면 거론해서 모든 이슈가 거기다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까지 부르려고 그랬어요. 증인 신청에. 예. 근데 한동훈이 무산이 되는 바람에 못 나왔는데. 근데 결국 만약에 나왔다면 조국, 윤석열 이 두 사람을 가지고 계속해서 떠들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크게 얘기하면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조국을 소환해갖고 윤석열 뛰는 게. 그렇죠. 예. 그랬는데 한동훈이 안 나오면서 못 나오게 되면서 반쪽짜리로 그쳐버렸고 결국 그래서 쟤는 왜 나온 거야?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어요. 세부적인 사건도 모르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변호사를 앞에 두고 내가 더 법을 잘한다 자랑하더니 문재인 표 검찰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 얘기했는데 근거는 하나도 제시를 그러니까 못합니다. 근거란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잘못됐다 100% 맞다 이러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평소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신경을 쓰면서 저는 서민이 뭔가 선동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이제 서민의 약효가 어제부로 끝났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잘 싸우는 사람이면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관종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심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보복수사라는 말도 했고 그다음에 조국 숙서 저자 대 조국 백서 저자의 싸움이었고 그 어제 또 의미 있는 얘기가 뭐였냐면 서민에게 김종민 의원이 질의를 해요. 어떤 걸 질의하냐. 코바나 콘텐츠가 원래는 협력 업체가 4개였는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갑자기 20개로 늘었다. 어떻게 보느냐. 그걸 그렇죠. 어떻게 보냐 했더니 그거 알고 있냐 했더니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보면, 없는 거죠. 예, 아예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좀 많이 떠들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얘기하고. 거죠. 그러니까 네. 무책임하고 자기가 일부러 안 들여다보면서 쉴드만 쳤었는데 그냥 정작 나오고 나니까 자기 살 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참 전형적인 비겁한 모습이에요. 진짜 하이라이트는 김용민 의원이 유상범 정관 비리. 그거는 MBC 보도였죠. 네. 제 알기로는. 그 녹취를 그냥 그대로 트는 거죠. 그대로 틀어버리더라고요. 네.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저렇게 얼굴빛이 노래지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나중에 까매지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에 제가 몇 번 보고 그다음에 그 검사장 할 때도 몇 번 보고 이랬는데 항상 보면 여유만만하게 웃음이 만연하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얼굴빛이 새까매지고 하얘졌다가 까매졌다가 빨개졌다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됐죠. 던져서 주목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보임 돼서 들어간 것 치고는 새롭게 공격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냥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날 공격해 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못 들어왔지. 그래도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보면서 좀 변했다고 느끼는 게 이수진 의원님이랑 김영배 의원님이 새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좀 화력은 이수진 의원은 굉장히 조목조목 말을 잘하세요. 원래 우리 마음을 좀 많이 대변해 주시더라고요. 네. 검찰개혁 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김영배 의원님은 정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도 근데 좀 저분 누구죠? 소병철 검사. 네. 그분은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원래부터 딴 세상 가시기. 최기상 판사 출신. 두 양반은 대표적이에요. 두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저기 어디 정무위나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정무인 복수이니까 그냥 이 양반들은 아주 딴 데를 못 가고 딴 데라도 좀 가고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객적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한둘씩은 있는데 둘이 뭐하노니까 참 답답하게 됐고 생각보다 박성준 의원은 또 질문을 잘한 편이었고 박성준 의원은 잘합니다.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사건 전문가라고 자기가 그 당시에 갑자기 사건 반장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러고 얘기 나가는 거 보면서 아 모처럼 물 만났구나 아. 신나게 잘 봤었어요. 그러니까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보다는 공직자가 더 잘 어울리죠. 대법관 뭐 이렇게 네, 좀 올라가는 게 뭐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자리가 어울리는데 그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는 아 그냥 판사님이 제일 잘 어울리셨어요. 그분 판사예요. 네. 판사님이 제일 어울리셔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본인의 옷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최소한 청문회가 뭔지를 잘 모르셔서 네. 지난번 같은 경우 국정감사 나왔을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두고 당시에 그 푸념도 아니고 선배 조언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네. 자기 생각이 정리되면 그냥 그걸 얘기만 하려고 하시죠. 이게 국민들한테는 소통 방법으로 참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두 분은 글쎄 특히 이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최기상 의원이에요. 그 소병철 한번 정말 제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한번 맞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의 경우는 그 대충 그래도 소병철 의원은 분위기는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분은 맞아요. 분위기와 별게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는 거 그러니까 저가지고 샘님이야 양반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제 화딱지가 나죠 이제 열불 터지죠 이제 네. 어쨌든 제가 어제 진짜 힘들었던 게 이걸 다 시간대별로 제가 11시간 방송을 냈는데 그걸 다 잘라서 올리더라고. 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잘라 올리는 건 핵심적인 거만 요거 제목만 쫙 봐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좀 정리를 해놨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오수는 윤석열과 다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시절에 조국 장관님이 조기 사퇴할 때 김오수와 윤석열을 동시에 부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때 김오수 차관한테 윤석열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김오수 차관한테 둘이 손잡고 검찰 개혁을 하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으로도 보내려고 그랬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대통령이 중용을 하시려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를 하면서 그만큼 최재형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이 볼 때 김오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국정 철학은 비슷하다라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하신 거죠. 한 가지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하신 게 정치할 생각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어제 검찰개혁 우리 장영준 기자님이랑 저랑 얘기했던 게 공수처 비판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네. 이거는 공수처의 1호 사건도 아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공수처가 처음부터 윤석열 캐고 이러면 조중동에 두드려 맞고 오히려 검찰에게 대치기 당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된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됐죠? 이번에? 네, 바로 이제 그 이번에 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사건을 뒤집고 있는데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검찰로서는 이제 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이 사건이 이성윤 검사장 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럼요. 이게 그 전에 비슷한 유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유출된 게 얼마나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부터 해갖고 네. 유출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된 이 앞에 건들에 대해서는 아시느냐 또는 뭐 그 앞에 건들이 다른 혹시 그 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는 같은 그런 류의 질문이 이미 나왔다고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처음에 무슨 조희용 교육감 사건이나 이규원 검사 사건은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사건이라서 공수처가 기소냐 아니냐만 의견을 주면 되는 거라서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불기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공소처 유출 사건은 처음부터 고발인 조사를 공수처에서 하고 사건 자체를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 공소처 유출 사건이라도 봐도 직접 수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사건이죠. 제가 봐도 이게 첫 번째 사건이지.
다른 사건들은 사실 다 끝나가 주소가 끝나서 넘어온 사건을 그렇죠. 이거를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면 결정하는 사건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장윤주 기자랑 저랑 이거는 공수처장 물러나거나 공수를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기다려 보시자고 기다려 보자고 저희가 늘 좀 얘기했는데 그게 좀 적중하는 것 같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7월에 네. 요거 마지막 다루고 끝낼게요. 7월에 대단히 검찰의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김오수 총장과 이제 박범계 장관이 어떤 그 또 협의를 할 텐데 어떻게 인사 예상 어떻게 하시죠? 오늘 아침에 네. 이 박범계 장관이 출근을 하면서 아주 대형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딱 들으면서 인사 적체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통 터뜨려 가버린 거예요. 위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래서부터 끌어올리고 위에 날리겠다는 지금 이게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인 게 뭐냐면은 사실 네. 윤석열 총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검찰의 기소가 확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인사 적체가 심하다 얘기를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23기부터 한 6, 7기까지 확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질문이 이 검사들도 승진을 못하고 그러면 옷 벗는 거예요? 옷 벗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그래도, 스스로 벗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벗는 거죠. 그냥 스스로? 스스로 벗는 거 그냥 버티고 계시면 고구매들이 진급을 그렇죠. 해보면 너 나가라는 뜻으로 알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난 검찰 할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네.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사람. 근데 박범계 장관이 참 묘하게 얘기를 한 게 이 피해 나가는 내공 좀 생긴 거죠. 인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타당하지 않지만 예의가 아니지만 인사 적체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쌓여있고 위에 안 나가는 고인물들이 많다고 저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직자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보직 달고 있는 고인물들 나갈 준비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미리 충격을 한 달 주면 한 달 정도 이제 자리를 구하는 시즌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예의가 있게 해준 거니까. 고검장급이나 아니면 검사장급들은 대거 물갈이 될 확률이 그렇죠? 많겠네요. 고위직들 중에서 그동안 삐딱선 탔던 애들은 나가. 사실은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네.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면 이 말이 먹혀요. 근데 지금 고검장의 공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을 나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밝힌 간부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가겠다고 손든 사람도 없고 빈자리도 없는데 인사적체가 심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원 다 뭐지 왜지 그럼 여기서 이러고 가장 중요한 게 서울중앙지검이랑 저는 대검 차장을 예의주시하는데 네. 두 분이 생각할 때 대검 차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예상만 조금 해 주신다면. 저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일단 이성윤 검사장이 한번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유임. 예, 유임이 되는데 유임되더라도 1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만 더할 가능성.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이 3번을 연달아 한 적은 없지만 2년 6개월 한 적은 제법 있어요. 아, 그럼 6개월을 연임하고 다음 인사 발령 때 딴 그렇죠. 데로? 네. 예, 그러니까 2월 달 내년 2월 인사 때 예. 교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선을 앞두고. 예. 세 번 연임은 한 적 없지만 2년 6개월 있었던 적은 제법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 대검 차장은 대검 차장은 역시 이성윤 검사장이 일단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성윤이 중앙지검 유임 또는 대검 차장으로 네. 그 가능성. 고검장도 됐잖아요. 고검장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중심의 대검 네.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초동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앙지검장이 이제 교체가 된다면 그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심재철 올 가능성. 네. 심재철이죠. 그렇죠. 심재철 아니면 신성식이죠. 나는 심재철 올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곽성 선생님 어떻게 전 바뀔 거라 봅니다. 중앙지검장. 네.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끌 수 있지만 꼼수로 하거나 정부에 지금 김오수 부담이 총장이 해야 되는 거는 뭐가 됐건 제대로 인사를 하고 검찰 조직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세고 검찰을 아끼는 것으로 자기 정치를 해왔던 윤석열이라는 정치가를 배출하면서 검찰 조직이 그쪽에 길들여졌어요. 네네. 그럼 나도 할 건 한다라는 걸 하려면 지금으로서 김오수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서울지검장을 날리는 겁니다. 일단 이성윤을 날리고 그다음에 누가 오든 상관없어요. 근데 오는 말씀하셨던 두 분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심재철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심재철 검사장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심재철은 제가 아는 심재철은요. 아예 본인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동수가 됐건 누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 취미에 따라 얼마나 공격받았는데 그러니까 불쌍할 정도로. 이 이성윤 검사장이 어느 사적인 자리에서 심재철 검사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심재 처리가 세지 라고 얘기를 그럼요. 했다고. 그 지금 남부지검장 가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쪽서 사실 가자마자 대충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급하게 갔기 때문에 그걸 또 빼내오기도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놓고 보되 우리 편 사람이 누가 하나 오겠지만 일단 이성윤을 날렸다라는 걸로 시작하면서 검찰 장악하는 걸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에 겁니다.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자리를 벗어나서 대검 차장으로 하고 가면 그게 더 날렸다는 표현보다 승진한 거 영전하는 게 되는 영전이죠. 거죠. 영전이죠.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잠시 서초동 바깥에 나가 있다가 6개월쯤 지난 후에 대검 차장이 이렇게 복귀라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너무 눈치 보는 너무 눈치를 너무 눈치 보는. 근데 이제까지 검찰이 했던 짓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데 조남관이까지 돌아서는 거 보면. 그 추미애 장관 밑에서 현실적인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김오수가 갖고 있는 저는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가는 게 검찰은 검찰만의 생각이 있어서 중요한 건 더 이상 대통령에 들이받는 검찰총장은 없다. 전 그게 우리의 네. 첫 번째 뭐 성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서울 고검장 같은 부분도 괜찮죠. 저는 이성윤 지검장은 절대 대검이나 서초동을 저는 저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죽여 있는 사건은 사실 대선과 직결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지검장이 바뀌면서 한동훈 사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오겠죠. 포렌식 해 끝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유석열 장모 사건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건 채널A 이동재와 검언유착 사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대검 차장 또는 대검의 어떤 뭐 감찰부장급이 안 맞나요? 감찰부장은 급이 안 맞고요. 네. 감찰부장은 이렇게 외부 공모직이기 때문에 아, 이성윤 지검장이 가긴 어렵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저기 그 공모부로 갈 가능성 이성윤 없나? 검사장이 이미 그 이미 저 대검 참모직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아. 간다면 고검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나 아니면 그 대검 차장, 그다음에 서울 고검장 요런 정도가 가장 맞을 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아주 멀리 간다고 한다면 동수형은 어디로 갈까요? 곽동수 말고 한동수. 아 그분은 그 자리 계속 지킬 겁니다. 연수위요? 아 한동훈요? 한동훈. 한동훈. 네, 한동수는 연구위원. 감찰 부장장은 말고. 네, 그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 그 공모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 계속 계셔야 되고요. 네네. 한동훈도 그 자리 계속 계시겠죠. 예. 연수를 너무 오래 받는 거 아닙니까? 아, 뭐 저 글쎄 뭐 추미애 장관님 페이스북에 절대 검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한동수 법무 연수 유연. 한동훈. 네, 한동수 네. 검사장이 되게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한동수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도 몰라요. 감찰부장님. 네. 예, 어쨌든 7월 인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단의 해체에 저는 중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저렇게 기고만장했던 것도 다 자기 사단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검장들은 다 나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조상철 서울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본성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광주고검장 이분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고검장들 같은 경우 이번에 다 짐을 싸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구본성도 우리가 참 실망한 사람 중에 그쵸. 한 명. 예. 그러면 임은정과 이종근 대검 유임될 가능성이 있고 중앙지검으로 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이번 끝나고 그 다음 거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실질적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임은정 검사 중앙지검 온다는 소리도 있던데 배치가 될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높죠. 예. 전면 배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임은정 검사를 3차장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 네, 3차장 혹은 4차장으로 예. 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네. 본인도 원했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쉽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갈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은정 검사가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재철 검사장이 가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모양새가 좋습니다. 심재철은 누구죠? 이성윤 지검장에 비해서 싸움꾼이에요. 생각보다. 네. 심재철 지금 검사장은 대단히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검사들 그 개혁에 동의하는 검사들이 분산돼 있었어요. 네네. 이제 좀 모을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검찰 그렇죠. 개혁을 주장했던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모아야지 중앙지검과 그렇죠. 대검 쪽에 모으면 더 큰 힘이 발휘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게 눈치를 본다 우리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아유 좀 얘기만 들어 좀 속 시원하게 인사도 좀 일어나고 좀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하도 뒤통수를 맞아갖고 내심 불안합니다. 불안하지만 그나마 이분은 박상기 그다음에 추미애 아니 조국 추미애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래도 윤석열과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을 충성을 할 줄 아는 맞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좀 기대는 됩니다. 네 어쨌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